네, 3교시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정시 상담해드리고 있는데요. 가채점 점수 바탕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능 성적표가 나오고 실제 입시에서는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 수능 치른 인문계 학생 학부모입니다. 네, 그렇군요. 가채점 아마 학생이 매겨봤을 텐데 평소보다 어땠다고 얘기하던가요? 성적이 뭐 기대보다 좀안 나왔어요. 그래서 시험을 잘못 봐서 본인은 좀 재수까지도 고려하고 있는데 부모 된 마음으로는 웬만하면 이번에 보내고 싶은 마음에 좀 상담을 좀 받아보고 가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상담과 분석은 윤신혁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해주시겠습니다. 어머니 윤신혁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머니 생각이 감사합니다. 많으시겠어요. 네,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죠. 가고 싶은 데는 성적이 안 되고. 제가 2, 3학년 때 모의고사 성적도 이렇게 쭉 봤는데, 네. 9월 모의고사 성적하고 비교해서는 어떠나요? 원래 모의고사도 썩잘 나온 건 아니고요. 네. 사실은 모의고사랑 비슷하게 수능이 나왔는데요. 수능 직전에 조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좀더좀 그렇죠. 잘 나올 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는 아니지만 전에 그 기출 문제를 풀었을 때는 이거보다는 좀잘 나왔거든요. 네, 네. 그렇죠. 네. 우리 학생이 그 직전에서 잠재적인 그렇겠죠. 가능성 상당히 많은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학생 자료를 좀 네. 미리 받아서 분석을 잘 했거든요. 끝까지 오늘 상담 네네. 잘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가채점 점수 먼저 화면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학생의 그 내신 성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인데요. 2학기 내내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국어 6.2, 수학 6.0, 영어 6.8, 사회 5.4에서 평균 한 6.18등급 정도 됩니다. 정량적으로 봐서 네. 아주 우수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자, 수능 예상 점수입니다. 네, 이제 성적이 발표가 되겠지만, 국어 B형은 원점수 81에 3등급이고요. 국어 A는 3등급, 영어는 79에 4등급, 한국지리는 5등급, 사회문화 4등급 해서, 원점수 합계는 320점이고요. 등급은 평균 한 3.6등급 정도의 한 중상위권 정도의 성적을 네.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지금 정시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은 지금 아마 1순위, 2순위, 3순위로 이해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모두 다 이제 공교롭게 가군에 지금 모집을 하는 대학들인데, 인천대 경영학부, 그다음에 충북대 경영학부, 그다음에 경기대 수원의 경영학과, 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에서도 이 논술 전형으로 지금 세 군데를 지원을 해놨습니다. 서울여대, 인하대,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 이렇게 수시 지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점수와 희망 대학을 좀 살펴봤는데요. 우선 그 점수를 좀 분석해 볼까요? 네, 우리 학생의 수능 가채점 점수도 중요하지만 사실 제가 내신 점수는 좀 이제 자세히 살펴봤는데 이유는 이제 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지만 학생은 이제 한번더 도전의 기회를 좀 희망하고 있고 어머니 당장 대학을 어떻게든 보내야겠다 이런 좀 이렇게 고민하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내신을 살펴보니까 전체적으로는 평균 한 6.18등급 정도 되는데 3학년 1학기 때 되면 한 5.4등급으로 한 1등급 정도 상승하는 폭을 보입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에 비해서 1등급이 상승했다는 점이 잠재적인 발전 가능성을 좀 가지고 있고요. 네. 학생부 전체에서 드러나는 학생부 종합 의견뿐만이 아니라 이 선생님이 특기사항을 기록한 안에 보면 대표적인 게 성실하다, 그다음에 모범적이다, 그다음에 굉장히 열심히 하는 학생이다라는 이런 평가를 따져봤을 때 우리 학교에서는 굉장히 학업 의지도 강하고 열심히 하는 학생인데 이 학습 방법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이 좀 있어서 우리 학생이 좀 잠재된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능 네. 가채점 결과를 이렇게 살펴보면. 일단은 국어가 3등급, 그다음에 그래서 이번 정경호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학생이 동일 점수 때 봤을 때 국어 점수는 상당히 좀 유리하게 나온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주목할 만하고요. 근데 수학도 한 3, 4등급 예상했는데 한 3등급 정도로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영어나 그다음에 사회탐구 영역, 그다음에 4등급, 5등급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내신 성적보다는 수능 점수가 이제 내신 6.18 정도 되니까 수능 점수가 한 3.6 정도 되니까 월등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능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평소 이제 모의고사를 쭉 보면은 국어 점수가 한 4등급 정도 됐는데 3등급 그래서 굉장히 좀 선전을 했습니다. 나름 그래서 가장 경쟁력 있는 과목으로 부각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잘 살려서 지원하는 게좀 필요하고요. 자, 영어는 이 기존 모의고사 비교했을 때 충분히 3등급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4등급으로 좀 전개된 게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영어까지 좀잘 나왔으면 우리 학생이 좀 평소보다 더 좋은 결과를 좀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사회탐구 영역은 한국 지뢰 사회문화 각각 5등급, 4등급인데 이 정신 지원에서 가장 큰 단점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한국 지뢰가 한그 5등급대 과목인데 그 사회탐구 반영 비율이 한30% 이상 올라가면 좀 불리하게 반영이 되고요. 그래서 20% 이하로 반영한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탐구 과목을 모든 대학이 다두 과목 다 반영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과목 반영한 대학을 찾으면 훨씬 그 불리함을 최소화해서 좀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가 이 동점자들 사이에서 과목별 평균이 그 자신의 점수가 어떤 특징인지를 비교해서 정확하게 전략을 짜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수능 가채점을 통해서 우리 학생을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국어에는 경쟁력이 있고 영어는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윤신혁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방금 동점자 대비 영역별 유불리를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어떤 과목이 좀 경쟁력이 있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원점수가 이제 국수영사를 하면 320점인데 이 동점자들 점수 비교를 해보면요. 국어는 한 5점 정도가 지금 상당히 여유가 있는 편이고 경쟁력이 굉장히 큰 편이죠. 수학도 한 1점 이상 2점 정도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 영어는 한 2점 정도 상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사회탐구는 두 과목을 다 반영했을 경우에는 한 3.5점 정도가 좀 불리한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국어, 수학, 사회, 영어 순서대로 이렇게 그 경쟁력이 있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순서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탐구 영역을 한 과목을 빼게 되면은 영어보다 사회가 더 유리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변한다는 거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동점자 대비 유불리를 따져봤는데 확실히 국어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역별 그 반영 비율에 따라서도 살펴볼까요? 네, 이제 영역별로 이제 반영하는 비율을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과목별로 보면 평균점수를 먼저 보면요. 1대1대1을 보면은 그 361, 평균점수로 봤을 때, 그 다음에 3대2대3대2, 그러니까 국어하고, 그 다음에 영어 반영 비율이 높은 편이죠. 그러면 460점으로 한 1점 정도 떨어지죠. 근데 3대3대1 되면은 국어가 가장 많이 반영되는 비율입니다. 그러면 464가 되는데, 국어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강점을 가진 수학도 같이 반영이 된다는 점에서 가장 높은, 가장 유리한 비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4대1대4대1, 일부 대학에서 지금 이렇게 반영을 해서 계산을 해봤는데, 이거 역시 한 460점 정도 돼서 표준 점수로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없는데 우리 친구의 점수대의 특징이 3등급, 4등급대의 특징을 봤을 때 모집하는 대학들이 대부분 다 점수 지표가 뭐냐면 100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가 100분위 점수가 다른 학생들에 비해 훨씬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분위 기준으로 봤을 때이 3대3대1에서 국어하고 수학 반영 비율이 올라가면은 다른 전형 1대1대1로 했을 때보다 무려 한 6점 정도 더 올라가는 그런 이득을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대1대4대1로 해도 한 2순위에서 291점을 유리한 비율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국어랑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그 탐구 한 과목을 줄이는 이런 반영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영역별 반영 비율에 따른 유불리를 분석해 주셨는데요. 이번엔 윤상영 선생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처럼 이게 중위권 학생들, 수능 3, 4등급대 있는 학생들이 정시 지원 전략을 짤때 특히 유념해야 될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수능 성적 3, 평균 이제 3, 4등급대라면 아마 이제 그 지원 가능 대학권으로 봤을 때는 이제 서울권 또는 이제 그다음에 수도권 쪽에 이제 해당이 될 텐데요. 이번 그 수능 자체가 이제 쉬워졌기 때문에 이제 그 우리 학생들의 지원 성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쉬운 수능으로 인해서 이제 지원의 혼선을 빚게 된다면 또 많은 수험생들이 어떤 그 재수의 부담을 느끼고 하향 안전 지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런 어떤 지원 흐름을 살피는 것이 우선적으로 좀 요구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그 3, 4등급대 성적대라면 이제 3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요. 또 4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기 때문에 단순 총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역 그 반영하는 영역과 그다음에 또 반영하는 영역 비율에 따라서 점수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드시 계산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어그이
등급대에서 또 이제 그 가산점 A형과 B형을 모두 이제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그 B형 선택에 대한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그 가산점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고려를 해줘야 되겠고요. 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A형, B형을 다 그 허용을 하다 보면 이제 교차 지원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연계에서 이제 인문계 학생으로 넘어오는 경우는 좀 드물지만 또 인문계 학생들의 경우 자연계 학과로 이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네. 교차 지원을 했을 때의 어떤 유불리 또 누구와 경쟁을 하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꼼꼼하게 따져야만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반영 영역이나 비율에 따른 유불리를 좀 잘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들 정시 희망 대학에 대해서 좀 특징을 살펴볼까요? 네,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군에 인천대 경영학부입니다. 모집인원 36명인데 100분위를 반영한 대학입니다. 수능 80%니까 많이 수능을 더 많이 반영하는 네. 편이고요. 근데 반영 비율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에서 30, 20, 30, 20 이렇게 반영을 하는데 국어 B형의 5%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한테 좀 유리한 조합인데 방금 윤상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어 AP, 수학 AP, 탐구가 다 반영이 되니까 지금 자연계 학생들도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네. 학교입니다. 자, 근데 우리 학생이 그 점수로 따져봤을 때는 원점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상향하는 지원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 대학은 충북대 경영학부입니다. 네. 충북대 경영학부. 100분위 역시 반영하고 있고요. 수능 한 80% 학생부 20% 반영을 하는데 역시 반영 비율은 3대 2대 3대 2죠. 국어 B형이 20% 가산점을 가지고 있어서 네. 우리 학생에게는 가장 유리한 점이 큰 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탐구를 두 개를 반영을 하는데 그 예상 지원 가능 점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점수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점 정도 차이가 나서 이거 역시 조금 상향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역시 가군인데요. 이 경기대 경영학과입니다. 경기대 경영학과인데 우리 학생은 지금 경기대 이 경기대 경영학과 야간을 그 지원을 희망을 했는데 네. 사실 경기대 경영학과 야간은 이제 모집을 하지 않아서 제가 이제 수원에 있는 경영학과로 살펴봤는데요. 네. 제 역시 수능 80에 학생부 20입니다. 자, 여기 특징을 보면요. 야간 모집이, 네, 다시 돌아왔는데, 수능 80 학생부 20, 3대 2대 3대 2죠. 한 평, 그 경쟁률 2.62대 1이었는데, 네. 이것도 역시 좀 상향하는 점수인데, 좀 평가를 해보면요. 야간 모집이 없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경기대 서울에서는 지금 관광경영, 호텔경영, 관광개발, 외식조리 등 5개 학과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 제가 찾아보니까 이 경기대 부서교육기관이 있는데 평생교육원에서 야간을 학점운행 형태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의 경영학과는 원점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 학생한테는 약간 조금 상향하는 지원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고 있는 대학들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윤신혁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정시 지원을 위한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우리 학생 정시 지원 포인트를 제가 화면을 보면서 순서로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그 수능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봤을 때 우리 학생의 가장 유리한 그런 그 요소가 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내신보다 수능을 좀 많이 반영하고 표준 점수보다는 100분위를 반영을 좀 더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국어, 수학, 영어, 사탐 순서대로 좀 더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의 전형을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걸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탐구, 한국지리 과목이 5등급으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좀 낮습니다. 네. 그래서 한 과목을 좀 배제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훨씬 유리함을 극대화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이제 그 정시 지원에 대해서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지금 어머니께서 오늘 상담을 해주셨지만 어머니가 아무리 깊이 관심을 가지셔도 이 결정권은 학생이 갖는 게 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재수를 하든 아니면 진학을 하든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는 학생이 책임을 지지 부모가 대신 결정해 준 거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좀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이 정시 지원의 우선순위가 좀 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말씀하신 이 그 상담 신청서에도 보면요. 편입도 좀 고려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재도전에 대한 생각도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지역도 같이 고려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준이 여러 개 혼재 있을 경우에는 쉽게 어떤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네. 각각의 기준에서 각각의 결정을 해서 결국은 효율적인 지원이 좀 어렵거든요. 네. 이런 점 꼭 유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포인트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앞에서 살펴봤을 때 학생이 희망대학과는 지금 점수 차이가 조금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추천대학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 추천대학은 제가 화면을 통해 정리를 해드리는데 네. 그 유상현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3등급, 4등급대 학생들의 지원은 매우 좀 전략적일 필요가 있는데 특히 100분위를 반영한 대학들을 보면요.
이 100분위의 이 차이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치열할,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광범위하게 좀 이렇게 가이드를 좀 해드려볼 네. 생각인데, 자, 화면에 보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많은 대학을 제가 좀 저기 이렇게 적어 놨는데, 일단은 가군에서는 하향 적정 상향에 공주대, 그 다음에 한신대, 이렇게 당국대 천안까지 제가 이렇게 쭉 해놨는데, 일단 공주대 같은 경우는 국수영탐 100분위를 반영한 탐구 수능 70%를 반영을 하는데, 우리 학생이 이 사회복지나 보면 우리 학생이 그 배려나 아니면 상대를 이해하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복지나 또는 심리 뭐 이런 쪽을 전공을 했을 때 좀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대학이고요. 그 다음에 한신대 같은 경우도요, 이 국수영탐 100분위 탐구 한계를 반영하고 국어를 10% 가산점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대학이고, 그 다음에 당국대 천안 심리학과 같은 경우도요, 국어 반영 비율이 30%고 탐구도 한 과목인데 20%, 그러니까 유리한 과목에서 한 50% 반영이 되는 데다가 국어비의 가산점이 15%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학이라는 점을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군에서는 보면 한남대 하향에 한남대 글로벌 비즈니스 전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한남대 같은 경우도 탐 국수영 탐 중에 세 개를 선택하고 탐구 한 과목입니다. 수능 100%를 가지고 있는 대학이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적정의 강남대 경영학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국수영 탐 100분위의 탐구 한 개인데 국어 비용의 5% 가산점이 있습니다. 수능 80% 이상 반영한 대학이니까 우리 학생 충분히 한번 지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당국대 천안의 영어과 같은 경우는 지금 당국대 천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어하고 탐구 합해서 50%인데, 우리 학생이 만약에 편입을 준비한다고 하면요, 영어를 전공하는 것도 상당히 유리한 선택이라고 네. 보여집니다. 네. 그 다음에 좀 그 다군에 보면 건국대 글로컬 영어학과인데요. 역시 편입을 고려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학과인데요. 여기는 탐구를 필수로 하고 국수영 중에 두 개를 고를 수 있습니다. 우리 네. 친구 가장 유리한 조합이 뭐냐면요, 국어, 수학, 탐구 가장 불리한 영어를 빼는 거죠. 국수탐에 반영이 가능한 전형이 바로 건국대 글로컬입니다. 그래서 가장 본인에게 유리한 전형 그 요소를 조합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우리 친구 경쟁력을 좀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점 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추천 대학에 대해서도 설명을 다 들어봤습니다. 상담 다 들어봤는데요. 어머니 어떠신가요? 아, 네, 예. 좀 그 여러 가지 포인트를 짚어주셔서 네. 네, 제시해주신 추천 대학뿐만 아니라 그 포인트를 염두에 두고 한번 수능 점수가 나오면 네, 네.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학생과도 잘 논의를 해보시고 내일 성적표 네. 받고 나면 정확하게 또 오늘 좋은 바탕으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호 선생님과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인문계 고3학 여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고려할 점은 학생의 점수대에서 100분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100분위 점수 반영 비율에 따른 유불리를 반드시 파악해야 합니다. 정시 지원 포인트입니다. 내신보다는 수능, 표준 점수보다는 100분위가 유리합니다. 경쟁력 있는 영역을 잘 판단해서 지원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사탐 두 과목보다는 한 과목 반영되는 곳이 유리하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학생이 주체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수와 편입, 지원 대학의 지역과 같은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시 추천대학입니다. 가군입니다. 상향으로는 한신대 미디어 영상 광고 홍보학부, 단국대 천안 심리학과, 그리고 한신대 일본학과, 나군에서는 단국대 천안 캠퍼스 영어과, 강남대 경영학부, 다군입니다. 단국대 천안 사회복지학과,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경찰학과를 추천해드립니다. 자, 오늘도 정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소중한 상담을 함께 해주신 윤신혁 선생님, 윤상형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정경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성신여대 간호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의 어머니, 그리고 국어국문학과를 희망하는 졸업생과의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